음악에 따라서 그 영상이 가지고 있는 느낌과 그 표현하고자 하는 방법이 글자 하나만으로도 확연히 도화지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비디오노트입니다. 저희는 지금 2019 인쇼 1인 미디어 방송 미디어쇼를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산돌구름 부스에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산돌구름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산돌구름은 폰트 회사인 산돌이 서비스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폰트 구독형 서비스고요. 폰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창작 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한 5년 전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네, 이제 폰트를 이제 서비스를 해주시고 계신데, 네. 뭐 기존에 뭐 글을 쓰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영상이 또 네, 요새 네. 또 많이 제작되다 보니까 이런 자막에 대한 또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네, 있는데. 자막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영상이나 이런 곳에 자막을 쓰시는데 만약에 자막이 중요하지 않다면 모두 다 굴림체를 쓰신다거나 모두 다 도듬체로 쓰실 건데 자막에 따라서 그 영상이 가지고 있는 느낌과 그 표현하고자 하는 방법이 글자 하나만으로도 확연히 도화지거든요. 이제 그거를 저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창작을 하고 계시는 모든 크리에이터 분들이 다들 알고 계셔서 더 좋은 폰트, 자기가 만들어진 영상에 더 맞는 폰트들을 찾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는 조금 더 편한 방법으로 쉽고 간단하고 한 곳에서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폰트들을 클라우드에 넣어서 크리에이터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산돌구름이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것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폰트들 중에서 가장 많이 쓰시는 것들을 조사해서 봤더니 한 10개 정도가 거의 저렇게 쓰시고 계실 정도로 되게 많으신 분들이 너무 멋지게 잘 쓰고 계셔서 저희는 너무 기분이 좋죠. 네. 네. 네, 직접적으로 이제 산돌구름에 대해서 좀 네. 가장 잘 아신다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특징들뿐만 네. 아니라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또 약간 강점이랄까 이런 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아직까지도 폰트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면 뭐가 좋아지시는지 잘 모르고 영상에 대해서만 집중하시고 폰트가 어떤 걸 쓰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느낌의 크리에이터 분들이시라면 더 좋은 폰트를 쓰셔야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여기 와서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어떤 게 더 좋으신지 어떤 폰트를 만드는 게 더 물어보셨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저희도 폰트를 또 개발하고 또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산돌구름도 더 많이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것처럼 또 이제 다양한 폰트들 그리고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셔서 앞으로도 이제 또 계속해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까요. 네, 산돌구름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비디오노트에서 산돌구름을 만나보았습니다.